완전 물미역처럼 찰랑찰랑 거리는데 머릿결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써봐야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자기관리 열심히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요즘 점점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을 보면 자기관리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고급스러움이 뿜어져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헤어가 엄청 윤기나고 풍성하고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요즘 이런 게 더 느껴지고 신경 쓰이다 보니까 헤어 관리 제품들을 더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케어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 1회 사용만으로도 꽤 효과가 큰 꿀팁과 헤어 관리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블레이드를 제 영상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땅콩형 헤어 스타일링도 같이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자칫하면 땅콩형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는 웨이브 스타일링 방법까지 꾹꾹 담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저는 예전에 탈색과 염색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도 열을 가해서 스타일링을 자주 해주기 때문에 머릿결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도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탈색을 멈춰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서 헤어케어 제품들도 신경 써서 사용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했어요. 제가 원령 순위권에 있는 제품들은 거의 다 써봤고 다 무난무난 괜찮긴 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되게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트리트먼트를 썼는데 물론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좀 무거운 감이 있어가지고 매일 쓰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달랐어요. 제가 요즘 매일 사용해주고 있는 트리트먼트 제품인데 머리에 바르자마자 실키한데 가볍게 찰랑거린다?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졌고 실제로 쓸수록 너무 좋아서 추천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미장센 살롱텐 프로페셔널 시카프로틴 트리트먼트예요. 솔직히 요새 다 잘 나오니까 다른 제품들도 어느 정도는 좋지만 이건 일반 제품들과 확실히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물미역보단 매생이가 될 정도로 엄청 부드러운데 대박인 게 진짜 떡이 안 져요. 이런 제형과 효과를 가진 트리트먼트는 머리 말리고 스타일링할 때 떡지기 쉬운데 신기하게 머릿결이 가볍게 부드러운 느낌이고 떡짐 없이 찰랑거려요. 머릿결이 묵직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에어리하게 부드러운 느낌이더라고요. 이거는 써봐야지 알아요. 심지어 성분까지 좋아요.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단백질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시카 성분이 포함된 시카 프로틴 트리트먼트라서 모발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케어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두 번째로 일반 제품과 가장 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쓸수록 더 좋아지는 누적 효과가 있는 트리트먼트라는 거예요. 브랜드에서는 트리트먼트 세대가 교체됐다는 표현을 썼던데 이 말이 좀 이해가 될 정도로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고급 헤어살롱에서만 사용되는 헤어 본딩 기술이 사용돼서 상아머리를 진짜로 케어해주는 실체가 있는 트리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한 두 가지 차별 포인트 중에 가장 실감했던 효과는 보통 다른 트리트먼트 제품들은 사용했을 때만 잠깐 좋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건 쓰면 쓸수록 누적이 되는 제품이라 정말 케어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은은한 플로럴 향기가 나는데 향이 좋으니까 전 쓸 때마다 기분 전환도 됐어요. 제가 향에 정말 민감해서 제품력이 아무리 좋아도 향에 정말 제 취향과 안 맞으면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 트리트먼트는 향이 질리지가 않는 향이에요. 약간 꽃다발 냄새 맡는 느낌? 우디향이 살짝 들어있어서 촌스럽지 않고 그 비싼 향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제 취향이라서 향수로도 만들고 싶은 향기예요. 사용 방법은 샴푸 후 모발에 골고루 충분히 묻혀주고 물로 씻어내는 방법으로 사용해주는 건데요. 겔링밤 제형이라서 젖은 머리에도 밀착돼서 고르게 발라줄 수 있어요. 바로 씻어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시간텀을 조금이라도 두고 헹궈내는 게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트리트먼트만 사용하고 난 뒤인데 엄청 찰랑거리지 않아요? 단백질이 고함량인데도 떡지지 않고 가볍게 찰랑거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올영 추천 제품들도 많이 써보고 SNS 광고템들도 사서 많이 써봤지만 제품력도 좋으면서 가성비까지 좋은 건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떤 트리트먼트를 써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나 손상모 케어를 보다 꼼꼼히 하고 싶은 분들께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롱텐 프로페셔널 시카프로틴 트리트먼트랑 같은 라인인 시카 세라마이드 오일 세럼까지 꼭 같이 사용해주고 있는데 흘러내리는 묽은 오일이 아니라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있는 멜팅 크림 제형으로 영양감이 더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사용할 때는 타월 드라이한 상태에서 제품을 머리 끝부터 중간 위에까지 발라주는데 이렇게 발라주면 모발 끝부분이 가장 많은 양의 오일을 머금으면서 상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케어해주고 전체적으로 적당량을 발라줄 수 있어요. 여기서 꿀팁은 모발이 너무 건조하다 싶으시면 트리트먼트 하실 때 이 오일 세럼 한두 방을 섞어 쓰세요. 그럼 훨씬 빠르게 찰랑이는 머릿결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각 잡고 관리하는 날에는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모발은 Y자 형태로 위에로 쭉 갈라지면서 타고 올라가는데 보통 피부 연고 같은 데에 쓰이는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더 탄탄하고 매끈하게 관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 세럼까지 사용 후에 드라이어로 말려주는데 부스스한 느낌이 최대한 없게 마무리되려면 모발 결방향대로 최대한 드라이어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사용해줘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건조시켜주고 나면 그냥 머리를 감고 말려줬을 뿐인데 완전 물미역처럼 찰랑찰랑거리는 내 머릿결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제가 모발 끝이 너무 상해서 빗질이 잘안 되는데 지금 만져보면 너무 부드럽고 잘 빗겨져서 계속 만지고 싶어요. 오늘 사용해준 이 트리트먼트는 지금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올영픽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셔서 꼭 사용해보세요. 여태까지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트리트먼트랑 오일 세럼으로 매끈하고 찰랑거리게 만들어준 상태니까 바로 스타일링을 들어가 볼게요. 저는 생머리 스타일링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웨이브 들어간 스타일링은 정말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스타일링을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건데 저처럼 이렇게 광대가 있고 가로로 여백이 있는 얼굴형은 여기 가로 쪽으로 볼륨이 들어가면 오히려 가로폭이 강조돼서 더 얼굴이 넙대대해 보이고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폭으로 길어보이게 할수 있는 긴 머리 스타일링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함이 덜 강조되어 보이는 웨이브가 덜 들어갈수록 더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머리만 하기엔 또 너무 지겹고 웨이브가 더 어울리는 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일링을 해보면서 땅콩형 넙대대 얼굴도 예쁘게 웨이브 할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서 해볼게요. 평소에 고데기를 사용할 때 섹션 안 나누고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자세히 또 보여드리려 하니까 평소 같지 않게 좀 섹션을 어느 정도 나눠서 해볼게요.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롱 제일 굵은 걸로 턱 쪽부터 컬을 넣어서 밑에 부분만 웨이브 컬을 줄게요. 웨이브를 말 때는 이렇게 가운데부터 돌돌 말아서 쭉 올라와요. 그리고 한 3에서 5초 정도 있다가 풀면서 점점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아줘요. 끝에 부분 이렇게 잡아서 꼼꼼하게 말아주고. 좀더 풍성한 웨이브를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이 섹션을 두 개로 나눠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둬서 껴서 말아줘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웨이브를 안쪽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 부분을 이제 해줄 건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컬이 빵실하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약간 아시죠? 인간 달덩이가 되기 때문에 컬이 아래쪽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잡아서 이 정도 기다렸다가 내려서 한단 빼주고 또 말아서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약간 턱선부터 웨이브가 시작하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웨이브는 한쪽으로 통일된 방향이라서 조금 더 단정하고 여기는 컬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웨이브가 더 강해 보이죠? 이렇게 턱 쪽부터 시작해서 웨이브가 밑에 부분만 되도록 연출해주면 땅콩형이나 넙대대한 느낌을 덜 부각시켜주면서 웨이브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요. 여기 앞면머리도 컬을 만들 때 위치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말아버려가지고 이 중간 위쪽에서 이렇게 끊기게 컬을 광대 쪽에 주게 되면 오히려 광대 쪽을 더 부각시켜버리기 때문에 더 넙대대해 보이고 광대뼈가 부각되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컬은 최대한 약하게 들어가도록 큰 곡선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옆에 웨이브랑 같이 이어지게 이 중간 부분은 똑같이 말아줘요. 그리고 여기 턱선이 뾰족한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둥근 형태인 분들은 둥글게 넓게 타면 더 넙대대하고 얼굴이 커 보여요. 그래서 볼륨을 띄우고 싶다면 여기 한쪽만 띄우고 여기는 이렇게 그대로 내려주는 게더잘 어울리거든요. 그게 아니면 여기 앞볼륨 면적을 좁게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앞머리 할 때는 이 봉고데기보다는 살짝 둥근 형태의 매직기를 사용해요. 저는 좀 이마가 시원해 보이는 걸 좋아해서 앞머리 볼륨을 살짝 띄우는데 여기 이렇게 앞머리 끼워서 세로로 세워요.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올리듯이 위로 쓸어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고 식혀줘요. 그런 다음에 살짝 굴려서 광대 밑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앞면머리 상태가 이런 느낌으로 꼬아 있거든요. 이건 그냥 이렇게만 두면은 뭐 너무 심심하고 여백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땅콩형 커버를 여기서 더 해주면서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게 해주는 게이 포인트 가닥이에요. 그걸 전 항상 살려주는데 제가 예전에 땅콩형 메이크업에서 알려드렸던 헤어가 이 얼굴형을 따라서 감싸주는 가닥이라고 했잖아요. 이 웨이브 느낌을 앞머리에도 가져갈 수 있게 살짝 꼬아서 열을 식혀주고
이러면 이렇게 예쁘게 얼굴을 감싸주면서 얼굴형 보완도 조금 시켜주고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는 착시가 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귀 뒤로 넘긴 가닥 브랜나루 근처에서 빼줘요, 덩어리를. 여기 가닥 웨이브를 예쁘게 살려주는 거예요. 벌써 엄청 갸름해 보이지 않아요? 이 앞머리 컬을 강하게 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강하게 줬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넙데리한 느낌 완전 다 강조되고 그냥 생머리로 나가느니만 못하는 머리가 돼요. 그리고 정수리 볼륨도 좀더 욕심을 내는 날에는 이렇게 세로로 가져와서 앞머리 볼륨 줬던 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열을 식혀주면서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주면 정수리 볼륨도 살아나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더 힘주고 나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는 볼륨 고데기를 사용하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귀에 머리를 꽂아줬을 때는 헤어 볼륨이 좀 부족해 보여요. 여기 볼륨은 또 중요하거든요. 얼굴이 작아 보이려면. 광대뼈가 커 보이려면 여기 쪽 볼륨이 좀 있어야 이게 보완이 돼요. 그래서 여기 쪽 이렇게 찝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풀어주면 볼륨이 확 생겨요. 밑에도. 이렇게 해주면 볼륨이 좀 들어가 보이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죠? 여기 반대편에도 똑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머리를 한번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빗어줘요. 그럼 이렇게 고데기 해준 컬도 더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살짝 풀린 듯만 듯한 내추럴한 웨이브 느낌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엄청 뿌실뿌실하고 그 완성도가 잘안 느껴져요. 살짝 꼬질한 느낌? 그래서 저는 꼭 마무리로 이렇게 오일 세럼을 사용해서 이렇게 손에 먼저 비벼준 다음에 모발에 골고루 묻혀요. 특히 이 끝부분. 여기가 전 제일 많이 상해가지고 많이 갈라지기도 하고 뭔가 뿌실뿌실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발라주면 머릿결도 좀 살면서 딱 차분하게 세팅된 느낌으로 마무리돼요. 샵에서도 항상 이렇게 오일로 마무리를 해주시거든요. 확실히 발라주기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차분해 보이죠? 윤기나 보이고.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도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다 깔끔하게 된것 같으면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이 볼륨이 들어가고 컬이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꼭 이렇게 뿌려서 꼭 이렇게 고정을 해줘요. 이 가닥 쪽도 뿌리 쪽에만 살짝. 이렇게 머리도 완성을 해봤고요. 웨이브를 해주니까 확실히 생머리 스타일보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좀 페미닌한 무드가 살아났죠. 자, 이렇게 헤어 튜토리얼까지 마쳐봤는데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고데기를 하는 게안 익숙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촬영했을 때좀 망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찍어서 장면을 이렇게 여러 개 붙여가지고 보여드려봤어요. 제가 유튜브 한지 이제 5년 차가 됐는데도 이렇게 안 해본 걸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머릿결을 관리해줄 수 있는 트리트먼트와 세럼과 넙데데 땅콩형의 웨이브 머리 예쁘게 할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헤어 스타일링도 중요하지만 머릿결이 좋으면 고급스러워 보이고 귀티나 보이고 훨씬 더 스타일링이 완성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블링이들도 꼭 헤어케어도 하면서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한번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스타일링 꿀팁이나 좋은 제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